자격증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저 혼자만의 노하우로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네,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었다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네. 어떤 트라우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이 자세에서 말씀드리면 좀 너무 그래요? 예. 혼자 목욕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은 등대 밀기. 넓디 넓은 등판에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렇게 등 밀어줄 사람이 없을 땐 어찌할꼬. 혼자서 등을 못 씻어서 전문가한테 세신으로 맡기거든요. 아, 이거 제가. 네. 자, 이런 페트병 하고요. 이렇게 긴 타올만 있으시면 효과적으로 등을 밀 수가 있습니다. 페트병은요? 네. 공기를 살짝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잠가주시고, 잠가주시면은 이렇게 몸의 굴곡에 따라 인체 공학적으로 이렇게 또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또 감싸주시면은 좋은 등밀이, 등때밀이가 됩니다. 인체 공학적 방법으로 만든 등때밀이 도구. 일단 설명은 그럴싸한데. 이거요? 예. 몸의 굴곡까지 빈틈없이 닦아준다고요? 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렇게 같은 부분이잖아요. 하하, 이런 기발한 생각은 어찌하셨는지. 이야, 저 땜빌 이런 것 좀 보소. 셀프 목욕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할인의 땜빌이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우리 제작진. 오, 네. 제가 가운데 쪽을 밀었는데 옆에까지 이게 다 됐습니다. 오, 옆에까지 밀렸네. 예. 이제 공학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 둘레도 굴곡 따라서 다 네, 효과적으로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매일 이렇게 목욕하시면 때가 안 없을 것 같은데도 나오시네요. 저도 이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1회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때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피부를 둘러 감싸고 있는 이제 각질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자주 제거해 주게 되면 피부에 손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감염에 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 요거 조금 일반 테어라고는 좀 많이 틀리시잖아요. 네, 요건 제가 직접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잘라서 만든 거예요? 예, 예. 정말 한땀한땀 직접 꾸미셨네요? 네. 네.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요 코 밑부분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귓속. 에헤이, 다리는 깨끗한 것도 좋지만 이건 보기가 좀 그렇다. 예, 그럼요.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도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코 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코 겉에 그 라인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친절한 다리는 없었다. 여기도 밀 때 너무 세게 밀면은 그렇거든요. 제작진의 코 속대까지 벗겨주는 다리는 그냥 꾸미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때가 나옵니다. 이 정말 뭔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코에는 때가 나옵니다. 아, 나와요? 네, 나옵니다. 코에도 때가 나오지만 네. 코 안에 있는 때까지 벗기겠다고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시면은 점막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얼굴 때는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타월로 심하게 문질 수가 없잖아요. 아, 요거 그냥 일반 설탕입니다. 설탕이요? 네. 설탕은 뭐가 좋은데요?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를 약간만. 섬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달인. 설탕과 요구르트로 또 뭔가를 만들어 대는데. 이 정도로 부어주셔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얼굴에 쉐이핑 하듯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달인의 말 들어 얼굴을 문질러 봅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저것의 정체는 각질. 아, 많이도 나오네 그려. 와, 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동네 대중 목욕탕을 찾은 달인. 혼자만의 목욕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달인의 남다른 각질 제거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한 아저씨 달인에게 말을 거기까지. 어르신,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달인의 목욕법, 오늘 목욕탕에서 인기입니다. 궁금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달인이 직접 콧대 제거법을 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야, 진짜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코로 이렇게 때를 미는 게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죠.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달인의 손에 콧구멍을 내어준 사람까지 등장했으니